여자분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 흥분하거나 하게 되면 아. 그 이 흥분 세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워러로 나오잖아요 이게. 아.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게 아까 말했던 피스톨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워러가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사실은. 그쵸.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워러가 너무 없으면 좀 너무 뻑뻑하다라고 얘기하는 어. 사람도 계시고 그 부분이 흥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주입을 시키는 건지 어. 이거 좀 궁금해요.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. 살루스라는 경우는 네. 그게 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워러가 안 나오고 예. 제가 한 수술 방법의 경우는 예. 좀 정말 느끼면은 좀 나와요. 근데 이게 막 관계를 막 충분히 할 정도의 그런 풍부한 양은 아니고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좀 입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하죠. 어. 뭐 러브젤을 이용한다든지.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브젤을 이용하는 게 뭐 빠른 시간에 이게 삽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.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천천히 이렇게 정말 막 서로의 몸을 이렇게 몸의 대화를 오래 하면은 또 없어도 되기도 하더라고요. 어쨌거나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한 여자분들의 그 정도의 이런 좀 양은 아니다라는 맞습니다. 말씀이신 거죠.